제가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내륙과 합병되고 난 뒤에 이렇게 처음으로 그러니까 소개해드리는 자리인데요. 저는 솔리드파이에서 그러니까 시스템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 박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솔리드파이어 스토리지, 올프레시 스토리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관심 가지신 분들은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생소하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솔리드파이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차세대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디자인된 올프레시 스토리지입니다. 그러면 저희 차세대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라든지 아니면 인프라스트럭처 입점용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가상화 아니면 IT 애저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을 다 차세대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세대 데이터 센터에서 요건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그러니까 애자일 그러니까 원하는 구분에 맞춰서 빠르게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바로 그러니까 확장 선분입니다. 확장 선분 같은 경우는 결국 단순하게 용량이 확장이 아니고요. 용량과 성능을 선형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자동화된 관리 기능인데요. 이 자동화된 관리 기능 같은 경우는 단일 UI에서 플랫폼 레벨에서 모든 서버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스토리지까지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의 단일 UI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용량과 성능이 선형적으로 그러니까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예측 가능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 그 레가시 인프라와 그리고 차세대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요. 기존 레가시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결국 각각 업무별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지금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환경들이 가상화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요 대부분이 사일로 형태 그러니까 업무별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그런 단일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싱글 테넌트 환경에서 단일 솔루션 베이스로 그러니까 구축되어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스케일업, 그러니까 확장성 부분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확장성 부분에 더해서 하드웨어 디파인드 쪽으로,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이 각각 사일로 형태라서 각각 관리 포인트가 분할되어 있고, 모든 부분들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리소스라든지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차세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결국 플랫폼 레벨에서, 단일 플랫폼 레벨에서 그게 오픈 스택이 됐든, 아니면 VM웨어가 됐든, 아니면 클라우드 스택이 됐든, 이런 단일 플랫폼 레벨에서 여러 가지 멀티 테넌시와 어플리케이션들이 수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인프라 스트럭처들이, 그리고 인프라들이 공유되어서 원할 때, 고객이 원하시는 부분들, 아니면 내부적으로 원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아키텍처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프라들은 스케일 아웃 같은 그런 아키텍처를 통해서 성능과 용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모든 인프라들이 결국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쪽으로 설치됐고, 단일 UI에서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까지 다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올프레시 스토리지, 그러니까 솔리드파이에서 올프레시 스토리지인데요. 저희는 대규모 인프라를 위해서 설계되어 있는 올플래시 스토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러니까 일반 레가시 스토리지 인프라들 그러니까 사용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결국 스토리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컨트롤러 부분인데요. 컨트롤러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 컨트롤 내부에는 내부적으로 보면 CPU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라이트 캐시, 리드 캐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별도로 그러니까 JWAP이라든지 그러니까 디스크들이 다 베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하나의 단일 노드라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그 서버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노드라고 합니다. 지금 노드에는 결국 CPU, 라이트 캐시, 리드 캐시, 그리고 전면부에는 10개의 SSD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컨트롤러와 디스크들이 각각 장착되어 있는 그런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4개의 노드에서 시작해서 100노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스케일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노드당 5만 IOPS를 제공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용량과 성능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아키텍처와 그리고 저희가 중복제거 아키텍처를 디폴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제거 압축된 35테라부터 3.4페타바이트의 용량까지 확장이 가능하고요. 성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노드가 끼우면 끼울수록
마찬가지로 20만 IOPS부터 최대 750만 IOPS까지 성능까지 선형제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뭐 특별한 인터페이스 사용하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10G ICAC하고 16G FC 다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차세대 데이터 센터, 결국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그 VM의 환경에서, 가상 환경에서 저희가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QS 범위입니다. 현재 스토리지 레벨에서 성능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토리지 팬들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각 볼륨 레벨별로 성능을 보장해드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QS인데요. QS 부분은 뒤에서 다시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차세대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그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냐. 그게 바로 저희가 다섯 가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스케일업 아키텍처고요. 두 번째가 바로 QS 기능들. 그리고 세 번째가 자동화된 관리 기능. 네 번째가 고가용성 부분들. 마지막이 바로 중복적 아키텍처인데요. 이런 다섯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차세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인데요. 자, VMware에서, 그러니까 가상환경에 사용하시다 보면 첫 번째 스토리지 구성하실 때 보통 그러니까 설계를 받습니다. VMware 몇 개, 그러니까 VM을 몇 개 사용하실지, 그리고 용량을 얼마나 사용하실지, 그리고 성능을 얼마만큼 구성하실지에 따라서 스토리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성하시죠. 하지만 저희는 만약에 확장하면서 뭐 업무들이 다 증가하고 그렇게 했을 때 VM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성능이 스케일업 방식으로 해서 성능이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레가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하지만 저희는 VM을 추가하면 추가하실수록 그 용량과 성능이 성능적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스케일업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스케일업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스케일 100까지 가능한 그런 유연한 그 스토리지 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중에 이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언제든지 노드를 뺐다가 끼웠다가 마치 레고 블럭에 조립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구성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한 그 특징입니다. 자, 저희 스토리지 그 스케일업 아키텍처에서의 가장 큰 특징들인데요. 자, 보시면 저희가 다섯 개 노드 240을 하는 240기가 디스크를 사용하는 모델로서 구성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메모리가 있고요. 그리고 성능이 있고요. 용량이 있고 CPU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 용량과 메모리 그리고 성능 CPU분 증가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는 이종 용량을 가지고 있는 노드들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나와 있는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이 단일 용량으로서 확장이 가능하지 다른 용량에 있는 디스크들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저희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다른 클러스터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플랫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플랫폼에서 원하시는 용량만큼 저희는 노드를 빼서 다른 노드에 확장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서비스의 영향 없이 온라인 중에 모든 것들이 가능한 그런 스케일업과 스케일백이 유연한 그런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별도의 플랫폼을 또 하나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클러스터 두 번째에서 그러니까 업무들이 그러니까 다시 재분배되기 때문에 업무 재분배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시 하나의 클러스터를 띄어서 바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차세대 데이터 센터. 현재 저희가 구축되어 있는 여러 케이크라든지 다른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부분들 똑같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오픈스택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뭐 버전별로, 그러니까 오픈스택 플랫폼을 만드셨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클러스터를 다시 줄였다가 늘렸다가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유연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저희 QS 부분인데요. QS 부분을 저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현재 사용하시는 스토리 중에서 각각 VM 단위, 그러니까 볼륨 단위의 성능을 그러니까 보장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맥스 설정을 해서 하시는 부분은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미니멈 IOPS, 맥시멈 IOPS라는 부분들을 사용해서 고객이 원하시는 스토리지의 서비스 레벨에 맞게 성능을 저희는 보장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VM에서 VM을 만드시고 그 VM에서 업무들, 여러 업무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가상화든지 아니면 뭐 VDI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 업무들 사용하신다고 하면 그 업무 레벨에 맞게 성능을 저희는 보상해 드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업무들이 사용하시는 단위 프레임을 사용하시는 그런 차세대 데이터 센터에서 저희가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QS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하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아예 볼륨을 만들면서 미니멈 IOPS, 맥시멈 IOPS, 그리고 버스트 IOPS라는 그런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만드시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 아마존에서도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설정을 해서 그 관리, 그러니까 성능을 관리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성능에 맞게 여러 IOPS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워크로드들, 그러니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도는 그러니까 그 플랫폼 환경에서 각각의 원하시는 서비스 앱에 맞게 각각 업무별로 성능을 보상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자동화 부분인데요. 자, 자동화 부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때 이때까지 레가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그 스토리지 엔지니어 보면 스토리지 엔지니어가 각 부위에 활동할 때마다 데이터 스토어 확장할 때마다 스토리지 볼륨들을 할당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제 플러그인을 통해서 브이센터의 그 웹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저희 쪽 스토리지까지 모든 것들이 매니지먼트 가능하는 것이죠. 이제 VM 배포하실 때 VM 배포하고 나서 볼륨 새로 생성하실 부분들 다 하나의 UI, 단일 UI에서 모든 것 가능하시고요. 저희 QSR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스냅샷이라든지 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플랫폼 레벨, 그러니까 VM 단에서 다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파워쉘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토리지 베이스 매니지먼트의 부분들까지 다 관리가 가능하고 자동화된 그 정책 기반으로 설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능성 부분인데요. 저희는 레이더 아키텍처가 아니고 저희는 중복제가 압축된 그런 블록 데이터들을 한 번에 더 다른 디스크, 다른 노드에 한 번에 더 복제해 놓는 물로서 노드 하나가 장애 나더라도 서비스에 영향 없이 저희 QS라는 기능에 있어서 미니멈 IOPS을 보장하면서 노드 교체, 모든 부분들을 다 가능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스토리지 부분들에서 컨트롤러 장애 났을 때 성능이 50% 이상 다운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 미니멈 IOPS를 보장하면서 그 서비스를 계속 서버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디스크 하나 장애 나더라도 디스크의 리빌드 시간을 10분 이내에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중복제거 아키텍처인데요. 중복제거 아키텍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저희는 중복제거와 더불어서 압축을 디폴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고객 환경에 맞게 VM에서 뭐 OS 설정하시고 그리고 템플릿 설정하시고 템플릿 용량 계산하시죠. 백업 카피 뭐 계산하시고 스냅샷 부분들 용량 계산하시고 그리고 클론 부분도 다 계산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필요 없이 저희 중복제거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그만큼의 용량을 절감시켜드릴 수 있고 상위 면적이 전기 비용 부분들을 절감시켜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하고 싶은 이게 가장 큰 중심적인 내용인데요. 결국 레가시 데이터 센터 사용하시는 여러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X86 서버도 여러 대 사용하시는 그런 고객 환경에서 레가시 데이터 센터에서는 결국 수많은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각각 업무별로 스토리지 부분들 결국 각 분리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장되어 있는 이런 환경에서 차세대 데이터 센터를 한다고 하면 결국 가상화 VM으로 그러니까 가상화로 통합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가상화 통합하면서 저희 스토리지 레벨에서 통합하시고 그리고 결국 사용하시는 그 서버 부분들을 아까도 앞에서 시스코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단일 UCSW라든지 이런 고 집중도 있는 서버들로 그러니까 구성하시고요. 그 구성하신 부분들을 맞춰서 저희 어플리케이션들을 각각 통합하시면서 각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마찬가지로 통합하면서 차세대 데이터 센터의 그런 기본적인 아키텍처와 그리고 사용하고 계시는 상위 면적과 전력 소모량을 절감시켜드리면서 단일 UI에서 모든 부분들이 다 사용 가능하게 제공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스토리지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많은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라인업 부분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기능과 더불어서 저희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스토리지 부분들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혹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컨설팅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퓨어 더 바이 솔리드 파이어라는 그런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각각의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컨설팅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애자일 인프라스트럭처, 뭐 시스코라든지 레드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협력해서 저희 애자일 인프라스트럭처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엘리먼트 엑스라에서 저희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형태로서 소프트웨어만 제공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제공은 빨리 좀 진행한다고 이게 좀 말을 빨리 했습니다. 뭐 필요하신 부분이라든지 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굿모닝 아이텍의 영업분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더 디테일한 자료 같은 부분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